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세모가 있죠. 세모가 있죠. 세모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반을 이렇게 나누고, 여기 봐. 요 순서대로 이렇게. 몸을 그리고, 발, 발이 이렇게 있네. 발이 귀엽게. 이렇게 있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 그리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요 선을 따라 그릴 거야. 그 다음에 발을 요렇게 그린 거야. 뒤에 있는 발, 고양이 있는 다리가 네 개지.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그린 다음에 꼬리가 길어요. 꼬리가 길고 요렇게 이루어진 꼬리를 그릴게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사춘형은 봤잖아. 길쭉한 세모, 길쭉한 세모. 이렇게 길어서 여기를 이렇게 색칠할 거야. 테이프로 붙일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튤립. 따져, 그래도. 입술이 이렇게. 입이, 입이. 그래도 따져요. 길게. 갔어요? 갔어요, 이렇게 길게. 길쭉하게. 그럼 튤립이 완성됐지? 튤립 하나.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만 그려. 이렇게 그려. 하나 또 그려볼까? 이렇게. 알아? 지은아, 이렇게. 세 개.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 튤립 두 개. 이렇게. 난 튤립. 여기, 이쪽에는 튤립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 고양이 하나. 그렇게 할 거야. 그게 구도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꽃을 어디다 둘까? 지금 고양이를 어디다 둘까? 고양이를 딱 가운데다 뒀지? 당분간은 고양이를 가운데다만 둘 건데 계속 꽃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 또 두면은 이걸 갖다가 구도라고 해요. 그냥 쫙 그냥 그리면 별도 그리고 별을 많이 그리면 그게 은하수야. 선생님 근데 저 별 그릴 수 있어요. 별 그릴 수 있어요? 별 네. 그려보세요. 김태로 그려야겠다. 펜션 너무 좋았겠다. 선생님 이렇게. 아까 다시 뭐라고? 선생님 이렇게. 너 언제 연습했어? 그걸 언제 연습한 거야? 원래 못 그렸잖아. 별 하트는 그릴 줄 알았지 원래.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고양이는 동그라미로 얼굴을 그린 다음에 세모기를 그린 다음에 앞발을 그리고 뒷발을 그리면서 우리가 그려봤어요. 퐁퐁 짰어요. 똥색. 응? 똥색을 퐁퐁 짰어요. 똥색을 퐁퐁 짰어요? 네. 잘했어요. 여기 이걸로. 통색을 똥똥똥 짰어? 퐁퐁. 똥똥똥 짠 거 아니고? 퐁퐁. 똥똥똥 짠 거 같은데? 퐁퐁. 그래서 똥똥똥 된 거 같은데? 똥색이 똥똥똥 나온 거 같은데? 방금 똥똥똥. 방금 똥똥똥? 근데 너 똥 좋아하니? 아니. 아니야, 똥을 싸야지. 똥을 잘 싸는 게 중요하다고. 똥을 싫어하면 안 돼, 얘들아. 똥이 나쁜 게 아니야. 냄새가 나서 그렇지. 아빠 똥 좋아. 그치? 똥 싸면 얼마나 시원한데.
물감이, 물감을 완전히 다 거기서 쫙 펴놓죠. 물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선생님 봐봐, 물감을 살살살살 펴고 있잖아. 조금 조금씩만, 요렇게 조금씩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뺏어가기. 그래, 뺏어가. 어? 같이 쓰자. 뺏어가기 놀이 해야지. 같이 쓰자. 뺏어가기. 이렇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요. 아니야, 큰 붓도 넓은 데를 금방금방 이렇게 칠할 수 있단 말이야, 큰 붓도. 봐봐, 선생님 봐봐. 뺏어가기 놀이. 뺏어가기 놀이. 아니야, 선생님 금방 하고. 기다려. 기다려? 뺏어가기 놀이. 그리고 색깔을 진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는 진하고 다른 데는 흐리니까 고양이가 눈에 띄지? 이런 것처럼 진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흐리게 물감으로, 물감은 조금 쓰고 물은 많이 써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지금 화가야. 나도 화가. 꼬마 화가. 너무 잘 그리고 있잖아. 꼬마 화가? 응, 꼬마 화가. 선생님, 응. 화가 됐어? 선생님 커서 화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진짜 화가가 돼버렸어. 웃기지? 어. 선생님 얼마 전에 전시회 했다고. 뭐? 응. 네? 왜? 맘대로 할 거야. 근데 고양이를 잘 그렸으니까 다른 건 더 통과. 맘대로 해보렴. 자, 선생님은 고양이를 이렇게 완성했단다. 짜잔.